저번에 왜 만났지? 그러니까 니네 이모. 아, 안녕하세요. 세상에. 아, 니가 귀남이었어? 아유, 세상에. 예. 아, 귀남아. 아유, 어디 갔어, 이제. 귀남아. 지가 엄마야. 왜 저렇게 오바야? 쟤 좀 어떻게 봐? 장근석이다, 순애야. 어디? 어디? 네,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족을 초대했습니다. 30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는데 글쎄 그 아들 내외가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오늘 그 가족 모두를 모셨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먼저 아버님께 여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버님. 네, 그 아드님 만나셔서 정말 기쁘셨죠? 예. 아, 네. 예, 예. 근데 아들이 바로 앞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잖아요. 어떻게 평소에 좀 어떤 예감이나 느낌 같은 건 없으셨어요? 아니요. 아, 예. 네. 예. 아, 그럼 이번에 어머니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어머님은 어떠셨어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엄청애예요. 효자동 살고요. 61고요. 아, 네. 어머님 좀 긴장하셨나 봐요. 예. 예, 괜찮습니다. 그냥 편안하게 저희랑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면 됩니다. 아, 네. 아, 저 참 아유, 제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? 아마 책으로 써도 12권은 좋게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. 참, 이 기맥힌 세월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. 그 어떤 소설가죠?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. 그 어떤? 아, 그러게. 예, 저는 태우 공인 컨설팅의 실장 방정배. 아, 사장님, 방정배 씨가 언제부터 실장님이었어요? 가만 있어봐. 말씀드리지만. 야, 우리 부동산 이름 크게 나온다. 야, 아이고. 공인 컨설팅에 딱 들어왔을 때. 이 방정배 실장이 잡지 않았다면은. 이런 영광은 없었죠. 아, 예. 아,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정말 큰 역할 하셨고요. 예. 이 가족은 본인 소개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아마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분이 아니셨을까 싶은데 할머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. 예. 저는 뭐 더 이상 소원이 없지요. 이거 이렇게 귀한 우리 손주를 만난 건 물론이고 저렇게 이쁜 손주 며느리까지 넝쿨째 굴러 들어왔으니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. 다만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재밌게 사는 거 그거밖에 바랄 게 없지요. 근데 다만 아, 예. 저기 우리 손주하고 손주 며느리하고 둘이 합심을 해서 그 정손주를 좀 만들어주는 거 그저 더도 말고 딱 셋만. 아이, 저 손주 며느리는 살짝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? 네네. 자, 이번엔 오늘의 주인공이시죠? 우리 방귀남 씨. 네. 아유,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. 이 원래는 테리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아주 개성 있는 이름을 얻게 되셨어요. 본인의 새 이름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는지요?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정말 좋았습니다. 저를 이렇게까지 그리워해주고 기다려주었던 가족을 만나서요. 제가 바로 그 이웃에 살면서 예, 그 부모님이 이 방귀남이라는 예, 친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네,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저 때문에 그동안 아파하셨을 우리 부모님, 할머님, 제가 그 상처를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네, 그러셔야죠. 네, 오늘 3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참 뭉클해집니다. 아무리 30년을 떨어져 있었어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